안녕하세요. 50대 전업주부 유튜버 써니입니다. 요즘은 청소하고 정리하고 그러는 거에서는 조금 관심이 다운되고 내가 뭘 쓰고 있나 하나하나 살펴보는 시간이 길어진 것 같아요. 최소한의 물건을 가지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쓰는 것들은 좀 좋은 걸 써야 되지 않겠나. 그냥 가격대로 샀던 거, 뭐 남들이 좋다니까 샀던 거 이런 거 말고 내가 찾아서 내 몸에 좋은 걸로 사용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이것저것 찾다 보니까 오늘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욕실에서 쓰는 것에 대한 걸 한번 정리해보려고 해요. 제가 예전부터 미니멀 라이프 고수분들 올인원 제품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로 씻는 거 그런 거 쓰시는 거 너무 부럽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부러운 이유가 일단 저는 귀찮아하는 게 강한 사람인데 하나로 다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이거 꼭 저거 꼭 이렇게 안 눌러도 되고 또 욕실에 여러 개가 있지 않고 그거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보기에도 깔끔할 것 같고 그래서 올인원 제품을 많이 찾아봤거든요. 그러다가 또 생각이 막 넘어가서 노프 아시죠? 노프까지 간 거예요. 근데 물로만 머리 감는 거에 그 과도기는 정말 힘든 면이 있다고 그래요. 본인한테 전 흰머리 지금 이거 기르는 거 저한테 힘든 거 없거든요. 그냥 두면 되니까 할 수 있는데 내가 좀 힘들 거라는 그 과정을 내가 견딜 수 있을까? 그걸 굳이 견디면서 노프까지 해야 하나? 그래서 그래? 그러면 비누로만 한번 감아보자. 비누로 감으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집에 있는 제일 좋은 비누, 수제 비누 그걸로 머리를 감았거든요. 근데 세상에 머리에 손이 안 들어가고 너무 뻣뻣하고 그래서 린스를 썼어요. 근데 그걸로 두 번 이상 감을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샴푸를 쓰다가 샴푸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막 찾아봤는데 도브 비누로 많이 시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성분이 훨씬 적은 센서티브 그걸 사야 된다 그러는데 그걸 찾기도 어렵고 그래서 저는 화이트하고 핑크 그것도 독일 제조인가? 나라마다 또 성분이 다르다 그래서 독일에서 만든 걸로 해서 그거 두 가지를 샀어요. 그걸로 머리를 감았는데 물론 여기에도 계면 활성제가 조금은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인지는 몰라도 그런 느낌, 뻣뻣한 느낌이 훨씬 덜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린스를 하니까 그냥 샴푸로 감은 거랑 크게 다름을 못 느끼겠는 거예요. 도우비누 이게 화이트고 이게 핑크예요. 처음에는 이거 화이트를 쓰고 여기다가 이제 린스를 썼었어요. 근데 샴푸 안 쓰려고 하는데 굳이 린스까지 써야 하나? 근데 린스를 안 쓰면 뭐 식초를 타거나 부연산을 타거나 물에 타서 헹구는 방법들을 많이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또 일부러 만들고 그러는 거 잘 못해요. 귀찮아서. 그래서 그럼 뭐 린스 안 써보지 했어요. 지금 이게 린스를 안 쓴 머리예요. 저 도브비누로 감고 근데 얼핏 보면 제가 약간 반곱슬기도 있기 때문에 부시시해요. 부시시한데 전혀 이렇게 손이 안 나가거나 그러는 건 없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제 생각에는 이게 시간을 거듭할수록 유분기 내지는 이런 게 맞춰지지 않을까. 노프만큼은 아니어도 굳이 그 이것저것 들어가 있는 거 린스 쓰기보다 하실 수 있으면 구연산이나 식초나 거기에 헹궈주시면 훨씬 부드럽고 차분해지겠죠. 근데 저는 굳이 뭐 밖에 나가는 사람도 아니고 꼭 차분해야 될 필요도 없고 또 반곱슬로 살아봤기 때문에 이 정도 부시시함은 좀 익숙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흰머리도 이만큼 자란 거 보이시죠? 근데 전혀 뭐 떡치거나 그런 거 없이 전혀 불편함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더 자라면 또 제가 반곱슬이기 때문에 이게 또 웨이브도 질 거라고요. 지금 상태로도 이렇게 약간 구부한 거 보이시죠? 이쪽은 이렇게 뻗치고 이쪽은 이렇게 가고 해서 이렇게 되는 머리. 근데 뭐 자연스럽게 그냥 두는 것도 이제 어디 나갈 때는 조금 이렇게 신경을 써야겠지만 지금 도브 비누로 머리를 감고 아무것도 안 바른 거예요. 저는 앞으로 하고 싶은 게 뭐냐면 내 몸에 화학적인 걸 안 넣고 싶다? 그리고 이게 이제 좋게 말하면 화학적인 걸 안 넣고 싶어요 하지만 본심으로 얘기하면 귀찮은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았으면 좋겠다. 이게 제 바람이에요.
화장을 안 해도 샴푸 린스를 안 해도 내 몸이 더 나이 먹어서 재생 능력을 잃어버리기 전에 지금 조금이라도 젊을 때 그 내 몸의 이 기능을 한번 믿어보자. 내 몸을 가지고 한번 실험을 해보자. 귀찮음을 해소할 수 있다면 저는 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대로 머릿결이라든지 피부 상태가 좋아진다면 더할 나위 없이 고마운 거고, 그게 아니라면 아, 아닌가 보다. 그러고 이제 포기를 하고 기초적인 건 바르고 이렇게 돼야 되겠죠. 지금 딸아이들도 샴푸 대신 비누를 써보는 게 어떻겠니? 라고 얘기를 할 참이에요. 린스는 쓰도록 하고, 걔네들은 외부 활동을 하는 애들이니까. 그래서 비누로 감아도 샴푸랑 비슷하다면 훨씬 그 계면 활성제나 그런 것들이 덜 들어있는 게 비누라고 하니까 샴푸 쓰는 것보단 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차츰 바꿔가 보도록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치아, 최근에 우리가 아무리 양치질을 하고 입을 헹궈내도 삼키는 양이 있기 때문에 이게 평생 쌓이면 그걸 무시할 수 없다라는 아주 굉장히 직설적인 얘기를 들어가지고 치약은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EM 치약도 썼지만 EM 플라모 치약도 좋아요. 근데 다시 이제 찾아서 쓰는 게, 제가 미리 사놓질 않고 지금 이거는 거실 화장실에서 쓰는 거고 이거는 안방 화장실에서 쓰는 거랑 쓰던 걸 가져왔는데, 이게 킹피셔 치약이라고 영국에서 만든 거예요. 근데 그 우리가 걱정하는 것들이 다 안 들어있고 식물 성분으로 가지고 만든 치약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플라모 치약보다는 조금 거품이 조금 나긴 해요. EM 플라모 치약도 좋거든요. 저는 이 치약이 제가 쓸 때 좀 더 잘 맞는 것 같아요. 그 맞는다는 건 개인적인 취향인데, 향기 닦고 났을 때 느낌? 뭐, 그리고 플라모 치약 같은 경우 딸들이 조금 뭐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치약과 다르니까. 근데 이건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이거는 킹피셔 알로에베라 티트리 민트고, 이거는 그냥 민트인데, 보통 이 민트 향이 일반 치약과 비슷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선호하시는데, 저는 이 알로에베라 티트리 민트 이걸로 닦는 게 훨씬 개운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족들의 취향에 맞춰서 두 개를 다 사고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가격은 EM 플라모 치약의 두 배 정도 돼요. 이게 이거는 쿠팡에서 8천 얼마예요, 하나에. 근데 치약으로 치면 되게 비싼 거잖아요. 비싼데 덜 헹궈졌어도 안심할 수 있는 걸 쓰는 게 중요하겠다 싶어서 치약은 이걸 계속 쓰려고 해요. 괜찮은 것 같아요. 킹피셔 치약. 그리고 칫솔은 이거 같은 경우는 그때 EM 치약을 쓸 때 거기서 몇 개 이상 사면 서비스로 줬던 건데, 이게 플라스틱 같지만 바이오 플라스틱 해가지고 버려졌어도 100% 분해가 되는 플라스틱이래요. 요즘 대나무 칫솔 많이 쓰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좋다는 걸 알면서도 안 썼던 게 뭐냐면, 제가 나무랑 물이 닿는 걸 굉장히 거부감이 일어요. 제가 나무 도마를 못 쓰는 이유가 관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이게 물이 계속 묻으면 햇빛에도 말려줘야 되고, 칼자국 나면 사포로 문질러도 줘야 되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관리하면서 쓰는 거 잘 못해요. 그냥 편하게 쓰는 게 좋은데, 대나무 칫솔 같은 경우도 욕실이 아무리 드라이하게 쓴다 그래도 습기가 있는 곳인데, 저희는 드라이한 욕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걸 이렇게 꽂아놓거나 했을 때 그냥 걸어놓기만 했어도 그 나무하고 습기가 계속 만날 텐데, 그러면 냄새도 날 것 같고 찝찝하고. 근데 EM에서 그냥 아무 칫솔이나 주진 않았을 텐데 해서 찾아보니까 이게 바이오 플라스틱이라 분해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름이 바른 칫솔이래요. 이게 그때 EM 치약 한참 쓸 때라서 이게 몇 개나 있거든요. 근데 오늘 알아보니까 이걸 계속 써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이거 바른 칫솔. 가격대도 훨씬 저렴하고, 이 헤드가 작아서 불편하다는 분도 있고 또 섬세하게 닦을 수 있다는 분도 있고 하는데, 일반 미세모 뭐 이런 것보다 사용하신 분들이 느낌이 훨씬 괜찮다고 하시니까 이걸로 한번 써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리고 욕실에서는 몸만 닦는 게 아니라 빨래도 하죠. 빨래 하는데 저는 많은 미니멀 라이프 하시는 분들이 쓰는 소프너, 그거에 또 선뜻 마음을 줄 수 없는 게 뭐냐면 그것도 관리를 해야 되더만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액체로 만들어
만들어야 주방에서 쓸 수 있는 게 되고 이렇게 말려주고 뭐 아 아무래도 손 많이 가는 건 제가 선뜻 도전을 못해요. 길게 할 자신이 없거든요. 그래도 화학 제품은 쓰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은 들고 일단 미니멀 라이프 하시는 분들이 왜 환경적으로 돌아서는지를 알게 된 게 뭐냐면 환경에 좋은 게 내 몸에도 좋은 거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 환경을 생각하는 것보다 내 몸을 생각하다 보니 제품들이 천연 제품을 위주로 찾게 되더란 말이죠. 그래서 소프넛 대신에 그 외 세탁볼? 이런 거 열심히 지금 찾아보고 있어요. 장단점 비교해 가면서 정말 괜찮은지 찾아보고 있는데 그 찾는 와중에 그냥 현재 제가 쓰는 건 이거 에코스라고 이것도 100% 분해되는 아기들 옷 빨아도 되는 그런 제품이라 그래서 이게 5리터가 넘는 짐승 용량이에요. 이것도 직구로 사가지고 지금 쓰고 있어요. 섬유 유연제는 되도록 안 쓰려고 하는데 누가 중기 아직 남아있어서 가끔 한 번씩은 넣는데 점점 안 쓰다 쓰다 이걸 반복하다 보면 그 섬유 유연제 향이 너무 진하다고 느껴져요. 그래서 저건 아마 안 쓰고 그냥 남을 주던가 하여간 저는 계속 안 쓸 것 같아요. 그리고 구연산으로 린스 대신 쓰는 것처럼 이렇게 유연제를 하면 된다고 하는데 뻣뻣하더라도 그냥 그거 안 쓰면 안 되나?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그냥 초간단하게 빨래도 간단하게 내 몸도 간단하게 씻을 수 있는 세척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제가 자꾸 지향하는 것 같아요. 이게 미니멀 라이프에서 환경을 생각하는 걸로 옮겨가는 것도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이 제 귀차니즘과 맞닥뜨려지면서 나한테 맞는 거다 하는 걸 다시금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샴푸 안 쓰고 비누로 쓸 것 같고요. 그리고 몸은 아주 땀 많이 났을 때나 그럴 때만 비누로 씻고 물로 샤워하는 걸로 할 수 있으면 그냥 자연 상태의 내 피부, 자연 상태 내 두피 그런 걸 회복하고 싶은 마음으로 현재 열심히 노력 중이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제가 요즘 욕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제품들에 대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써니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아주아주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